자, 오늘의 볼 존버는 무엇이냐? 카카오백을 랭킹 1위에게 존버 가르쳐주기. 그래서 배그를 였으나 보다시피 녹화 중 마이크 오류로 음질 상태가 고물상에서 주워온 라디오 마냥 미친 듯한 음질로 녹음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더빙으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다. 카카오백은 랭킹 1등을 찍었었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되셨죠? 현재는 나쁜 친구들 때문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랭킹 1위에서 여러 핵쟁이들을 만나 초등학생 시절 요리 시간에 만든 추억의 손두부 마냥 멘탈이 말랑말랑해진 듀오 꼬봉님의 멘탈을 다독여줄 따뜻한 꽈찌쥬의 마음으로 독여드리겠습니다. 따뜻한 꽈찌쥬의 마음. 일단 빠르게 들어오시는 순간 벨트 벗어주시고요. 비록 총 잘 쏘기론 1위일지 몰라도 존버라는 카테고리에 있어서 그저 한낱 뉴비일 뿐인 꼬봉님에게 존버맨의 기본 복장에 대해 알려준 뒤 이번 목적지에 대해 설명한다. 이거 파라다이스 이 코끼리 뒤에 있는 나무 있죠? 여기에 낙하산 착지 가능한 거 아세요? 한번 가보실래요? 오케이. 해서 방법이 컨트롤 누르다가 착지하면은 망한다. 아 씨. 아 저거 나무가 코코넛 나무라서 기름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라는 헛잡 소리를 짓거려준 뒤 살상 무기를 파밍하고 있는 유비의 늑골뼈를 세게 강타해주고 무기를 버리게 한다. 늘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존버맨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물건들을 절대로 파밍해서는 안 된다. AI한테 죽으면 너무 어이없잖아요. 게다가 AI는 제가 숨어도 이걸 볼 수가 있으니까. 라는 억지를 부리며 라떼이스 홀스급 꼰대끼를 보이고 마는 김계정. 하지만 AI에게 허무하게 죽으면 그것만큼 비참하고 허무한 결말도 없으니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한다. 어? 저기 있는데. 그렇게 존버 필수 수칙 제2강을 가르쳐주려는 찰나 만난 적. 아니 천사와 악마. 뭐야 이거 가방 뭐예요? 는 X도 관심 없고 자기장을 막아준다는 신박한 신문물에 감탄을 연발하며 그냥 무시하고 갑시다. 가볍게 무시하고 가려는 찰나. 아니 이 새끼들 왜 이렇게 따라오냐. 이거 그냥 수풀에 딱 숨어있으면은 아마 가줄 거예요. 센스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이거 일반 게임에서 그렇게 빡게임 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는 개뿔. 일단 살리는 건 두고 보는 병 주고 약 주는 새 녀석들. 아. 버리라는데요? 총을 버리라는 간단한 요구사항. 존버맨에게 총 따윈 미련 없기 때문에 흔쾌히 들어주도록 하... 어이씨 야 총은 내 전부야. 감사합니다. 빨리 가래요. 다행히 곱게 보내주려는 모양. 어림없는 소리. 아 내 눈! 아 저분이 때리셨잖아요. 이거 약속이 어긋나잖아요 이거. 오케이 오케이 굿. 다행히 한 명은 약속을 지키려는 모양. 의리파인 이 김계정도 당연히 약속을 지키... 우연히 발견한 낯선 시체 박스를 뒤져 얻은 전파 가방으로 목숨을 건진 뒤 이제 쓸모없어진 가방을 집어던지고 머나먼 다음 자기장을 보며 목숨을 건 마라톤을 할 준비를 한다. 인생 망했네. 우와. 서프라이즈 마더. 우와 여긴 있어. 엎드려. 이번엔 에랑겔에 새롭게 생긴 왕복선에서 존버를 해볼 예정. 야, 가능하시죠? 프로 존버맨답게 낙하산으로 바로 승선을.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옛말이 있다. 시작은 미미하나 끝은 장대하듯이 비록 이 작은 보트에서 시작하지만 우리 존버의 끝에 이 거대한 왕복선을 타고 치킨을 뜯고 있는 승자의 모습이 있을 거다. 두 번의 실패 따윈 없다. 가뿐히 성공해버리는 존버 듀오. 저도 성공했습니다. 형님.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듀오에게 말 걸지 마세요. 라고 단호하게 말해준 뒤 한 번의 잘못되면 실수예요. 근데 두 번은 실패입니다. 실패. 라고 좋은 명언을 들려준다. 빨리 오세요. 빨리. 아 진짜 이상한 조그만 고깃배를 타고 오시네. 그때 문득 도전 정신이 피어오른 김계정. 어? 제가 타볼까요? 하나 둘 셋! 손흥민 선수의 중거리 슛처럼 완벽하게 배에 착지를 성공한 뒤 자 이거 또 끼지 마. 또 끼지 마. 저번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깔끔하게 선착장에 내려 출발한다는 백고동 소리를 듣고 설렁탕을 사들고 가는 김첨지 마냥 발을 올려 후다닥 탑승 수속을 밟도록 한다. 아 뭐야 이게 멈춘 거구나. 눈 멈춘 거였네. 약간 해적의 느낌으로 이제 뭐 다가오거나 이러면은 저지합시다. A few moments. 근데 이거 인기가 없나봐요? 뭐 타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그렇다. 이 왕복선은 김계정의 합창 시절을 떠올리듯 인기가 없었다. 이윽고 인기 없는 배가 출발하고 김계정의 썩은 동태 눈이 호크아이처럼 반짝이는데 아 근데 아 벨트 안 벗어요? 오, 우와 근데 이거 우리 지금 자기장 엄청 좋은 거 알아요? 네 총 든 장단체가 선선하면 어떡하죠? 아 걱정 마세요. 이게 저기 있잖아요 이거. 절대 의지 안 되는 두목을 뒤로 한 채 도착한 정착지. 조심하세요. 여기 해적 딱 살 것 같은 그런 민가거든요? 뭐 하나만 쏘아올까요? 쏘읍시다. 이거 수류탄 같은 거 있으면은 투척하면서 우리 방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왕복선 방어에 도움이 될 만한 물건을 파밍해 오기로 한다. 이상한 거 주워오지 마시고요 또. 그거 언제 출발해요? 이제 바로 출발할 것 같은데요? 뛰어 아 안 돼! 이야! 후!
우지만 가능하다고 그렇게 파는데? 이거 누가 봐도 우직하잖아요. 우리가 하나씩 이을까요? 얘 바다라서 바다 물놀이 할 때 구명조끼 없으면 안 되잖아. 그들이 조심 따위 종이 비행기에 곱게 접어 하늘 위로 날릴 즈음 다른 정착지에 도착했는데 내려서 둘러볼까를 고민하던 중 이쪽을 쏘기 시작하는 해적들. 뭔데? 기절! 에? 듀오가 랭킹 1위였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 그렇게 한 차례 위기를 극복하고 다음 자기장을 살펴보니 이제는 이 배와 작별을 해야 할 시간. 빠르게 내려준 뒤 필요는 없지만 템을 몇 개 주워주도록 한다. 오케이! 도파밍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저 파밍 하나도 안 했어요. 풀무장하고 계시는데 제 날개거든요? 천사라서 날개 생긴 거거든요? 생긴 것만 보면 원펀맨에 나오는 탱글탱글 프리저나 엔젤 버전같이 생겼으면 진짜 양심이 되졌다고밖에 할 말이 없다. 어디 갈까요? 사실 에란겔은 꼬북님의 이제 홈스위트홈 같은 느낌이라서 꼬북님이 어디 갈지 찍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망했을 때 듀오 탓으로 돌리려는 김계정의 썩은 속내를 들으며 도착한 목적지. 저는 맛있는 창고로 이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거기 들어가시면 죽으실 텐데. 불신 지옥에 갇힌 김계정. 하지만 듀오는 실력자인 만큼 오더 부분은 믿고 따라도 될 정도. 아니네. 어디 2층 헬로. 잡아줘요? 보여줘? 네. 핵이네. 아이 뭔가 이상하다 했어요. 아 근데 꼬북님 왜 이렇게 꿈틀꿈틀거리고 있어요? 아 저런 변태들이 다 있네 여기. 아 스트레스 받는다. 게임 저렇게 할 거면 왜 하지? 그러니까요. 야 니들보다 더러운 애들이 있겠. 어떻게 우리 마지막 판 총 한번 쏴볼까요? 드디어 볼 수 있게 된 총 게임에서의 총 싸움. 무빙 훗! 앉거나 점프해도 중요 부위에 던지면 다 맞는다는 사실. 야 너무 커서 그러네. 아 참. 아 이걸 뭐 어디 가서 말할 수도 없고 말했다. 영상에 쓸 수도 없고 썼다. 몇 명 오죠? 2명이요 2명. 와중에 낙하산까지 실패하는 추태를 보이는 김계정. 낙하산에 좀 개우셔야겠네. 아 이거 무슨 있지도 않은 적 있다고 막 제 시야를 흐려놔가지고. 영상 돌려보시면 2명이라고만 했습니다. 적 2명이라고 하진 않았어요. 슬슬 김계정의 존버교실에서 각종 파렴치함을 익혀가는 듀오. 어? 이게 왜 맞아? 그리고 아주 지졸하게 복수하는 김계정. 그리고 화형으로 답례를 전하는 대환장 파티. 아니 사이코세요? 사이코라뇨. 어 엉덩이 얼굴에 비벼버려야겠다. 우와. 아이 운전 너무 쉽지. 칼에 있어요. 칼에 있어 킴이라고 불러주세요. 앞에 컴퓨터 컴퓨터. 아 내꺼. 아야 생각보다 힐템 파밍을 하지 못해서 방금 AI를 파밍하려 하는데 내꺼! 양보 따윈 한치의 눈곱조차 찾아볼 수 없는 대환장 이기주의 듀오. 이제 술을 쓰시네. 와 이 속도 봐. 이게 카베 1등의 인성인가? 그렇게 서로의 인성을 확인한 채 오두막에서 잠깐 숨을 돌리도록 한다. 그거 아시죠? 마지막은 1등. 응? 바로 현란한 무빙으로 피해버렸죠? 거의 3도관 건너기 직전까지 본 것 같은데요 방금? 저 친구가 죽고 싶나 보네요. 진짜 죽고 싶었나 보다. 부탁드립니다 기장님. 그래도 쓰러져 있는 팀원을 버릴 정도로 썩진 않은 썩은 김계정. 걱정마 안 죽어 안 죽어. 이후 서로 탓하다 쪽났다고 한다.